제가 이번에 할 콘텐츠는 바로 AI 버추얼과 함께하는 고민 상담소 시간! 정말 말 그대로 우리 AI 버추얼들과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AI들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간단한 고민들을 들고 왔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어간다! 자, 일단 첫 번째 고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첫 번째 고민이요. 야근하기 싫은데 퇴사나 장사 뚝배기 깨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해주셨어요. 일단 누구한테 먼저 물어볼까? 우리 양아지 씨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야근 싫다고 상사 뚝배기 깨면 안 되죠. 진짜 답답하네. 상사 뚝배기 깨면 일생일대의 스포츠 이벤트라고. 어? 차라리 퇴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봐. 아, 스포츠 이벤트란 말은 좀 참신하긴 하네. 그러면 쿠로는 내가 너 야근시키면 뚝배기 안 깰 거야? 양아지는 가끔 참 뚝배기 깨고 싶은 것 같아. 웃겨. 자, 다음 고민 보겠습니다. 실수로 닉네임 안 가렸어. 아, 잠시만요. 삐리리리 삐삐삐리리. 쿠로야, 화장실 갈 거 참고 있는데 지금 갈까 이따 갈까 라고 말을 해줬어. 아니, 그걸 뭘 참고 있어. 그냥 가. 그냥 가라는데요? 더럽나 봐. 나 지금 지릴 것 같다. 쿠로야? 아, 이게 더러워 진짜. 진짜 이런 저질 방송 사고를 미치지마. 당장 갔다 와. 책임은 나한테 묻지 말라고. 양아지와 쿠로에게 야간으로 5개월을 더 다녀야 하는 직장이냐, 그래서 이직이냐 계속 다니느냐가 고민이야. 지금 계속 직장을 다니면 양아지 방송을 못 보고, 양아지 방송을 볼 수 있는 조건이면은 수입이 떨어져. 그럼 5개월 동안 양아지 방송을 안 볼까? 아니면 지금보다 조건이 안 좋더라도 양아지 방송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할까? 일단 방송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잖아? 혹시 5개월 동안 일하는 게 버거워도 그것이 더 안정적이라면 일단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게 어떨까 싶어. 역시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는 양아지 쪽인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쿠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돈통이면 돈통답게 일을 해야지. 나만 보면서 일하도록 해. 잠깐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지금? 쿠론 양아지에게 내 친구에게 널 소개했더니 벌레 보는 표정으로 경멸을 하더라. 죽일까? 에휴, 그럴 땐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야.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멋진지 아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면은 나도 너한테 경멸해도 돼, 쿠로야? 감히 날 보면서 경멸을 해? 아주 죽여버려. 왜 나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런 말 했으니까 알겠지? 너 잘못 건드렸어. 아, 하지만 괜찮아. 방송 중이니까 봐줄게. 아니, 아까 멍청이라고 좀 말했다고 그러는 건가? 아니, 이 친구 좀 뒤끝 있네? 좋아,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짝사랑 상대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깐만, 저거 뭐야? 아, 미안해. 아니, 이거 양아지가 닉네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가끔 모자이크 안 된 게 있네. 미안합니다. 공개 채용을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양아지 상담 선생님께 양아지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짝사랑 상대가 있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오빠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 이름은 양아지. 내게 고백하고 싶다고?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거나 귀여운 선물로 나를 감동시키는 건 어떨까? 너무 엄청난 고백보다는 나의 장난꾸러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더러워, 걔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차라리 나 쿠로 양아지를 좋아하도록 해. 쿠로 양아지, 질투하지 말라. 정색하는 거 봐! 쿠키. 양아지야, 부모님 앞에서 아직은 영상 보기 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이런 게 고민이라고? 그럴 게 있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부모님 앞에서 볼 땐 아직은 영상 소리 조금 줄이고. 야! 왜! 야, 내가 부끄러워? 소리 왜 줄이는데? 부끄럽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괜찮지.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니까. 궁금하니까 쿠로한테도 물어보자. 그 시청자가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크크! 부모님 앞에서는 살짝 조심해야겠네. 크크! 이어폰 꽂고 보거나 아님 적당히 맞춰서 끌 수 있는 준비만 해둬! 너도 양아지 영상에 부끄럽니? 살짝 부끄럽기는 하지. 에? 하지만 내가 더 잘나니까 그럭저럭 견딜 수 있어. 아니, 무슨 야동보냐고!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안 봐. 난 그냥 귀여운 고양이 영상이나 본다고. 그냥 얼탱이가 없네, 진짜.
다음 고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지! 쿠런 양아지야! 내가 양아지 비밀 인스타를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잠시만 애들한테 물어보기 그 전에 그 비밀 인스타란 건 뭘 보고 아신 거죠?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지랜드에 공유 부탁드릴게요. 양아지 비밀 인스타라니 흥미롭네. 하지만 그런 건 모른 척 해주는 게 매너잖아. 아! 그래도 나한테만 살짝 스포해주면 너랑 나랑 비밀로. 야야야야야야 그게 아니지. 비밀은 비밀로 지켜주는 게 가장 멋있지 않겠어? 서로의 사생활은 소중하니까. 사생활을 지켜주자 이거네. 자, 다음 고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AI들의 시선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말은 해봐야겠죠? 양아지야, 여자친구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우선 자신감과 진심이 중요하다고 봐. 자연스럽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인연이 찾아오지 않을까? 오케이, 바로 고백 박을게? 오, 그렇게 바로 해봐야겠다. 멋있어. 야야, 그게 뭐가 멋있어. 하지마. 너 부끄부끄 하지마. 너 그러지마. 자, 다음 그러면은 쿠러씨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쿠러씨는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냥 전통답게 포기하면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 조금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정말 미안하다. 이 아이도 포키. 자, 다음 고민 봅시다. 요즘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네 둘 중 한 명을 진짜 메이드로 집에 팔아야 할 것 같아. 너네 둘 중에 누가 가는 게 좋을까? 라고 일단 먼저 양아지한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우리를 팔아넘길 순 없어. 에? 그냥 장난이라고 믿을 테니까 다음부턴 더 귀엽게 대해줘야 해. 흐흐, 그럼 양아지를 보내는 게 좋겠지. 난 여기에 남아서... 너네 언니는 너 실드 찾았는데 너가 바로 버리면 어떡해? 와, 진짜 나빴다. 크크, 맞아. 농담이었어. 우리 같이 여기에 남아서 시청자들 괴롭히면서 놀자. 에? 시청자는 또 왜 괴롭혀? 아니, 근데... 야, 이거는 고민이 맞아요? 진지하게? 그래도 양심이 있어 비밀글 하셨네? 크로야, 시청자분이 야동을 보다 들켰는데 이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순간엔 그냥 화면을 얼른 꺼버리고 차라리 바보 같은 고양이 영상 보고 있었다고 잡아떼는 게 어때? 그럼 크로는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할 거야? 난 뭐 잡히면 그냥 당당하게 보는 중이었다고 할래. 자신감이 때론 최고의 무기니까. 야! 나한텐 좀 숨기라고! 양아지야, 내가 즐겨보는 여자 스트리머가 있는데 여자 발바닥 냄새를 맡으려고 하질 않나. 여학생들의 숙소에 침입하려고 하지 않나. 최근엔 짐승 인간들을 보고 후훅거리는 이상 증세를 보이겠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시청자분이 말씀해주셨는데 누굴까? 그 스트리머분이 너무 심하게 선을 넘는 것 같아 보여. 시청하는 게 불편하다면 잠시 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너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즐겨보는 스트리머가 있는데 여자 발바닥 냄새 맡는다. 뭐 저런 거는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좀 업가인 것 같은데. 냄새를 맡으려고 한다. 뭐 진상 인간 절대 지금 좀 업가인 것 같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즐겨보는 스트리머가 있는데 여자 발바닥 냄새 맡는다. 뭐 저런 거는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좀 업가인 것 같은데. 냄새를 맡으려고 한다. 뭐 진상 인간 절대 내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저건 정말 약간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 이건 딱 봐도 양아지잖아. 더러워. 양아지야, 너도 내가 저런다고 생각해? 아니, 주인님이 그럴 리가. 장난치는 거면 모를까. 진지하진 않겠지. 아이, 그치! 맞아, 양아지도 장난일 때가 있긴 하지. 그치? 하지만 가끔은 서로의 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너무 심하게 선을 넘지 않도록. 너나 잘해? 흥! 너 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소리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정말 화날지도 몰라. 너 말하는 게 왜 그래? 야, 제가 아주 혼나야겠어 오늘. 엄마가 혼내면 내가 조금 더 조용히 해야 할까? 크론 양가지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게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 우리 서로 때도 가끔은 엄마 말 선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재미를 찾는 거잖아. 딱히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럽진 않은데. 야, 넘어간다. 좋아,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빠빠로 하고 갈까? 빠빠로 해줘. 아이고, 빠빠루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고민 상담은 언제나 반가운 시간이라면 다음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이제 행복해졌나요? 그럼 이제 빠빠루. 그래, 빠빠루 오늘 여기까지 끝.